오늘 중부 내륙고속도로와 예천 안동 등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3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문경시 불정동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진남터널 안에서 25톤 탱크로리 2대를 포함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 2대 사이에 낀 승용차가 심하게 파손돼 운전자 57살 정모 씨가 숨지고 또 다른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오늘 낮 12시 40분쯤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이마댐 박곡교 다리 및 수풀에 승용차가 추락해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추락 충격으로 크게 파손된 차량 안에서는 운전자 39살 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급커브길인 사고 도로에 제동 흔적이나 충돌 정황이 없는 점으로 미뤄 일단 단독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예천군 은풍면 부초리 도로에서 1톤 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80대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고 트럭 운전자와 두 차량의 동승자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